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 바나나 TV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주도에 왔습니다. 예! 제가 누구랑 같이 왔냐면 옆에 보이시죠? 우리 진아와 소희 둘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안에 들어가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에 보시죠. 자, 열어봅시다. 네. 눌러주세요. 비밀번호 알려줘요. 예, 여기가 여기 지금 이 현관 우리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도 신발장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발장인가 보네. 이거 어머, 뭐야? 팬트리야.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아니야. 팬트리야. 스타일이군가. 팬트리. 팬트리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알려줬구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팬트리라는 거는 네. 창고 겸용으로 해가지고 네. 짜투리 공간 쓸 수 있는 거. 아, 팬트리. 그렇지, 그렇지. 팬트리. 막 여기에다가 아기 있으신 분들 유모차를 넣거나 자전거를 넣거나. 그렇지. 그게 되지. 물품을 넣거나 뭐 이런. 바로 들고 나가기 편하고. 부부 싸움하면 남편도 좀 넣고. 아, 짱방. 좋다, 좋다. 이런 거 잘 해놓으셨어. 이런 거 마음에 들어.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생활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요. 없는 자의 부러움이에요. 신발장은 이렇게 하나 두 칸, 두 칸으로 돼 있고. 아우, 알차네요. 그다음 밑에도 일상화하고 이렇게 있고. 그 뭐라 그래, 목이 있는 신발도 이렇게 넣어도. 또 뭐야? 또 있어. 하나 또 있네. 신발장 또 있네. 공간이 허투루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중문이 돼 있는데 중문도 이렇게. 오, 소리 차단 안전된다. 계세요. 거기에요. 또 이렇게 여기도 여기가 많이 해지는 공간도 대리석 해놔가지고 좋다. 이거 좋습니다. 많이 해지거든. 네. 여기는 저희가 일부러 막 신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갑니다. 화장실. 일단 벽 타일이랑 바닥 타일 자체가 요즘 많이 쓰는 그런 색깔하고 재질인 것 같아요. 수납장도 요즘 이거 아니면 못 써. 한번 써본 사람은 이거 못 떠나요. 여긴 뭐야? 수건 같은 거 높이 쌓아놓은 거. 침실방 스타일. 그리고 공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바도 있고요. 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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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네. 표현. 젠다이. 일본어 아니에요? 아니야, 젠다이. 뭐 다이자 들어가고. 다이다이. 다이소인가? 다이다이. 그리고 건식 습식 나눠가지고 샤워부스도 따로 있고. 샤워부스도 그레이색이야. 신기하죠? 깔맞춤의 끝판왕 아기네요. 그레이색이야. 그레이 그레이. 그리고 꽤 넓어요. 샤워부스도 들어가서 샤워하기 좁지도 않고. 저 이건 처음 보는 타일이에요. 두두두두두두. 이 느낌인데? 여기서 때림이나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입구 들어와서 첫 번째 작은 방이랬는데 네. 작은 방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네. 이게 확실히 제주도니까 이게 푸르름이 딱 보이는데 뷰가 너무 이뻐요. 마음이 딱 트이는 느낌이에요. 아, 제주도 알러지. 방 이렇게 공간 보면은 애들 방 쓰는데 아무 문제 없을 정도의 침대도 네. 들어갈 것 같고 책상이랑 책장이랑 다 들어갈 그치. 것 같아요. 뭐 옷장도 하나 놔줘도 될 것 같고. 제 방보다 넓네요. 제 옷방보다 넓어요. 저희 집 옷방이 제일 큰 방이거든요. 둘 다 어떤 데서 사는 거야 지금? 나중에 대표님이 뭐 하나 좋은 집 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네. 해주실 때까지 저희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있어. 막 수행이 빨리 네. 등이 메리평이네. 그러네요. 와, 나 몰랐어. 이제 한 1, 2년 전에는 되게 이거 유행했거든. 아 그래요? 처음 봤어요. 맞아.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깔끔함을 유지하자.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작은 방 한번 봅시다. 우와. 먼저 들어가. 아니, 방 안에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네요? 어때요? 제 표현 어땠어요? 좋아. 시청이에요. 제 저 어울려요. 아주 좋은 표현인데. 오션뷰. 바다. 저 바다야, 바다. 오션뷰. 좀 멀긴 하지만. 깔맞춤을 했네, 여기. 직진분이 깔맞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게 있네. 그래서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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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까 그 방보다는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보다 좀 작아. 네. 드레스 룸을 이런 방에서 써도 괜찮을 것 같다. 그쵸. 여기가 바다를 보면서 막 옷을 갈아입고 자연인이 된 느낌? 막 갑자기 막 상상하고 있어. 잉랑랑이. 여기가 자 여기는 이제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브라우니가 있었어요. 브라우니야. 네, 브라우니. 너무 나도. 예쁜데 고급지지 않아요? 문이나 이런 몰딩이랑 좀 어울려가지고 브라운 괜찮다. 제 성격과 너무나 잘 맞는 색인 것 같고요. 아 그래? 저희 소희는 참나다. 예. 진짜. 조심차분 침착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와도 역시 이쪽에 그 마운틴 뷰가 쭉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오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보이고 아까 방에는 없었거든. 우리 전면에 보면 붙박이장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 TV장까지 빌트인으로 붙박이장이 너무 알차게 되어 있다. 한 면을 다 차지하네. 네. 침대만 들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짜투리 공간을 푹 파셔가지고 장식장을 쓰라. 관심 없는 분들은 여기를 민자로 그냥 확 막아버렸을 것 같아. 네, 맞아. 야, 밖에가 그린그린한 거야. 진짜 좋다. 제주도 느낌 난다. 뭐 했어? 방금 뭐 했어? 아니 창문이 너무 깨끗해. 코 괜찮아요? 괜찮아. 안주저앉았어. 아니 화장 지워줬을까 봐요. 안주저앉았어. 장나. 열어주세요. 옷장이다. 보기보다 엄청 넓다 진짜. 굳이 뭐 다른데 그 드레스룸을 안 들지 않아도 옷이 수납이 가능할 만큼 한 사이즈예요. 진짜 커요. 맞아. 여기도 왜 이러지? 손톱이 자꾸 껴요. 네? 어디에 껴요? 안 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연이 이렇게 하더라고. 편집하라고. 자, 여긴 긴 옷. 긴 옷장. 응, 코트나 이런 거. 이렇게. 와 이거는 넥타이, 스카프. 그렇지. 여기 마지막 장도 하나 또 하나 있네. 아 여기 또 있어요 장이. 이게 뭐지? 와 진짜 많다. 여기 전자레인지. 방인데? 밥통? 방인데? 배고플 수 있잖아요. 방에서 밥. 그럼 뭘까? 네, 컴퓨터! 맞아요. 화장품 냉장고. 아 뭐 그런 걸로 와도 되고 뭐 애들이 아기가 있는 집은 뭐 네. 적병 소독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논다든가 뭐 그런 걸 놔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가 안방 화장실인데 근데 여기 더 넓어 보여. 넓어. 여기 괜찮겠지 않을까? 여기도 괜찮네. 아유, 여기 안 나네 소리가. 아까 그거 왜 달랐냐면은 네. 아까는 장 재질이 여기는 ABS고 네. 아까는 거기는 알미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젠다이 있고 뭐 기본적인 구성. 그다음에 네. 여기는 층이 져 있다. 아까하고 다르게. 네, 아까는 그냥 일자였었는데. 평면이었는데 물받이라고? 이게 습식 건식이 확실히 구분된 타입인 거지. 타일도 아까랑 다르지? 네, 타일이 달라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대리석 느낌인데 색깔이 달라요. 우리 그 박사장님이 많이 애용하시는 비앙코 스타일. 자, 그 다음 공간은 여기 주방인데 네. 주방에 여기 식탁 공간이네, 여기가. 자, 주방 보면은 여기가 이제 냉장고 놓을 자리네. 냉장고 놓고 근데 여기 아래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 그러게. 깊어 여기. 생각보다. 여기도 수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거 놔도 되겠다. 커피 메이커랑 뭐 토스트기 그런 거. 여러분 여기서 밥 먹으면서 바로 그쵸. 네, 좋다. 상상이 되고 있어? 네, 그럼요. 남편도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자기야 출근 잘해. 모닝커피 한잔 할래? 아 남편 있다고? 아, 상상을 해봤죠. 언젠간 있을 거니까요. 자 여기 이제 주방 공간이고 여기 상구 쿡탑이 돼 있고. 네. 얘가 무슨 타입? 메리 타입. 그레이 타입. 아 그레이? 그냥 이게 실버만 나오면 그레이구나. 그냥 그레이. 이게 뭐냐면 롱 후드 타입에. 롱 후드. 롱 후드. 길게 네. 빠진 네. 롱 후드 타입에. 네. 되게 그냥 상구장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네모나게 딱 들어가 있네요. 깔끔하다. 나는 여기 싱크대도 싱크대인데 네. 창이 뚫려 있어. 바다가 보여. 바다가 보여. 바다를 보면서 진짜 잘 보여. 어? 약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뷰예요. 왜 이제 들어왔어? 할 거를. 그러니까. 왜 이제 들어오셨어요? 수납 공간은 이 집은 너무 많아요. 특징이 수납이 많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전자레인지, 밥통.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군데 더 공간이 있는데 베란다 겸 다용도실이 엄청 응. 넓어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열고서 들어가 보면은 근데 여기 안에 또 방이 있어요? 아, 대피하는 거야? 네. 대피 공간이네. 아, 진짜? 어. 전쟁 나면 어. 가고 이런데요? 아니, 전쟁 나면 게 아니고 화재가 났어. 예를 들어 화재가 나. 여기 창을 열고 도망을 갈 수 있지. 이거 아, 이거예요. 이거 자동 반조대. 아, 진짜? 네. 이거 설명해 주자면 여기서 그 바람이 나와 리모컨이 있으면은 자, 이제 우리가 여기 거실로 이제 나왔는데 창이 넓으니까 그냥 벽이에요, 창이. 진짜 대박이다. 저기 있는 게 한라산이요. 진짜 조용하네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사는 사람은 아닌데 이 만약에 제가 여기 온다면 이 동네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될 것처럼 조용해요. 그리고 여기 거실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폭이 진짜 넓다. 이게 벽걸이 이거 어떻게 달아요 하시는 분들 꽤 많아. 뚫어져요? 뚫어도 돼. 아, 진짜? 안 깨져요? 안 깨져. 저는 여기 그 3M 테이프로 붙여야 되나, TV를. 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특징이 복층 구조. 복층. 저희 로망이에요, 끝이야. 저희 로망. 자, 갑시다. 갑시다. 봅시다. 고! 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 여기도 수납. 거기도 수납. 설마 여기도? 응. 여기도 수납.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나 쓸 수 있는 다 썼네. 가봅시다. 자, 복층 올라가면. 아우, 손잡이도 아주 그냥 좋아요. 타네요. 여기 이제 올라왔는데 이쪽하고 저쪽 양쪽으로 이렇게 넓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복층 꼭대기다 보니까 지붕형 구조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날 좋을 때는 그냥 창문 다 띄어. 그럼 약간 홈카페인데 루프탑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맞았습니다. 그렇지. 딱 그거네. 너무 예뻐요. 여기서 이렇게 차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도 난방이 다 저 바닥 열선이 다 들어오네. 아, 여기 또 있었어? 뭐야? 와, 잠깐만. 뭐야? 여기가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캠핑원 느낌도 난다. 맞아, 맞아. 요즘에 조그만 미니 빔 프로젝트도 있잖아. 네. 아, 여관. 깔고 천정에다 쏘고 누워서 보면 될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집에서 빔을 누워서 보거든요. 아, 그래? 너무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요. 누워서 보는 게. 네. 그리고 요 안쪽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더 있어요. 끝난 게 아니야. 또 있어? 아우. 와. 야, 여기 구석 침대가 또 있네. 와. 또 있어요. 반대쪽으로 또 한번 보시죠. 또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복층 구조에 올라왔을 때는 너무 이게 재밌어요. 정말 진짜 재밌어. 저도 보통 집을 많이 봤는데 네. 이런 거 한 절반 수준? 네, 저희가 지금 빌라를 다 둘러봤고 네. 어땠어요? 와, 저는 진짜 이렇게 재밌는 집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오셔서 공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꾸밀까 이런 재미도 있고 세입자를 쓸까? 커피숍으로 꾸밀까? 본전 뽑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아, 먼저 뽑을 수 있는 좋은 집이었다. 네. 우리 소희는? 아, 일단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내가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옥상 올라가고 나서 이거 살아보고 싶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센스. 그리고 여기는 복층형 구조에 여기가 39평형이래요. 방이 3개였고 화장실 2개. 근데 복층에 있는 거는 저희가 방으로 카운트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집을 리뷰를 거의 다 끝냈어요. 부동산 청바나나 TV에 드디어 설마? 설마. 이것 때문에 어제 밤 설쳤잖아요. 자이 여기 볼게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보이세요? 눈 빨간 거? 보여요? 이런 집들에 관련된 문제를 냅니다.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아우, 쉬워. 얘기한 거 중에서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거 그거야. 수업 시간에 집중하셨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느낌인데요? 상품 있나요? 있어요. 못 먹어도 고.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상품이 있죠. 그게 뭐냐? 야, 봉투다! 여러분, 저 이거 마치고 퇴근하겠습니다! 봉투 왜 열렸네. 이
봉투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 못해요. 다 다른 거예요? 빈 종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 뭐가 들어있을지는 내가 여기서 말 못해요. 대표님의 정성어린 편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죠? 손글씨 편지. 뭐, 이 편지는 이 영국에서 편지. 시작하여 바나나 퀴즈! 도전? 맞췄어? 예스! 도전? 못 먹어도 예스! 예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타일 종류를 많이 봤어. 특별히 막 광이 많이 나. 1번 폴라포 타일, 2번 폴리우레탄 타일, 3번 폴리타일, 4번 포쉐린 타일, 5번 폴리마 타일. 뭐지? 굉장히 지금 나를 높은 지능으로 날 속인 건가? 6번 폴리싱 타일. 정답. 폴리싱 타일. 정답. 네? 기억. 아, 되게 등등하시네. 기억. 아니, 근데 그거를 얘기해야 되겠어. 우리가 싱크대의 겉 표면 재질을 여러 가지를 봤어. 겉에 이렇게 맨질맨질한 것도 있고 약간 광이 없는 재질도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보는 똑같이 얘처럼 맨질맨질한 그런 타입이 있어. 자,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예전 1번 하이 페트장, 2번 하이 멤브레인, 3번 하이 우레탄, 4번 하이 그로시, 5번 LPM, 6번 MDF, 7번 PB, 8번 하이브라이트. 네. 자, 그럼 이제 9번 예제야? 네네. 왜 그래? 9번 하이그로우장. 4번 하이그로시. 정답. 두 번째 퀴즈 도전. 당연하지. 집 가격 맞추기. 당연히 이게 억 단위가 나오겠지. 집 네. 가격이 네. 천만 단위까지 맞추면 또 그거에 맞는 상품이 있어. 단계가 달라. 자, 그래서 이 집에 제가 이 부동산 바나나 TV를 하면서 제가 봤었던 미니멈 가격과 맥시멈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와우. 컸었어요. 여러분 잘 찍으면은 대박이고 못 찍으면은 근데 여기가 애월이야. 애월인데 애월에 좀 비싼 동네인가? 도전. 오케이. 둘 다 도전. 도전. 자, 억 단위 이 구동성으로 시작. 하나, 둘, 셋. 3. 자, 천만 단위 갑니다. 천만 단위. 하나, 둘, 셋. 7, 8.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낙이야. 억부터 완전히 나가야 돼. 소위 탈락. 나는 여기 금액을 지금 긁고 있거든? 지금 도작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금액을 긁고 있다고. 약간 도작하시는 거 같은데? 자, 틀렸나 봐. 지나가. 소희가 결과 발표를 해줄게. 내가 하면은 부라치는 거 같으니까. 가격은 2억 9천만 원이요. 2억 9천? 네. 땡. 아니. 야, 이런 거 있어. 너무 싼, 너무 싼데? 너무 싼데? 솔직히 이거 GMDC 지금 들어간 가격 아니에요? 아, 원가를 알려주세요. 원가, 원가. 아니, 이렇게 해달래. 근데 가격이 너무 싸다. 제주도잖아. 가격 싸고 다 좋은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네. 가격 맞추긴 둘 다 틀렸다는 거지. 야, 아까워서 어떻게. 저도 이거는... 틀렸는데 그럼 왜 저에게 희망을 주신 거죠? 억으로? 자, 시사. 아, 감사합니다. 야, 이럴 때 좋아한다. 자, 지나도 여기 시상. 감사합니다. 이런다, 이런다. 자, 까보세요. 사랑합니다. 대표님, 근데 진짜 이 코너 속의 코너, 바나나 퀴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참신해. 아, 근데 솔직히 이 집이 2억 와우. 9천이라고는 솔직히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못 맞추지. 제주도고 39평형이니까 당연히 저는 아, 기본 3억은 넘게. 저희가 요번에 제주도 온 이 컨셉이 네. 가성비 좋은 집을 찾아서 진짜 이거기 때문에 가성비 좋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다. 그거를 요번 편에는 꼭 참고를 하고 퀴즈에 임했으면 좋겠다. 아, 그럼 다음 네. 집도 또 퀴즈가 알겠습니다. 있는 건가요? 우리는 계속 있어. 끝날 때까지. 저희 항상 이 금액이나 사고 싶다라든가 뭐 이메일 나가니까 여기에 질문을 좀 해주시고 상담은 언제나 자세하고 친절하게. 네, 운 좋으면 저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바나나 TV입니다. 막 안 하던 거 다 한다 이제 막 이게 자본주의야 이게. 사랑합니다. 저희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부동산 청바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